같이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었고요. 저도 직장인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론장 요원장님 그 코에 껴가지고 저도 선교를 같이 다니다가 저도 2006년도에 늦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저도 선교사 파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오원장님 가정이 등록금도 많이 대주시고 제가 또 여기 선교대회 나갔을 때도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렇게 베푸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캄보디아로 출국을 한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제 그냥 인간적인 마음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정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뭐 본인들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길을 축복하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환경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아무래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힘든 길이지만 가장 또 행복하고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두 분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뭐 격려를 할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좀 느꼈던 거, 깨달았던 것이 한두 가지 있는데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도 관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역지에 가서 사역에 올인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멀어질 경우가 생기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거하다라는 단어하고 맺다 이런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그 거하다라는 그 동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견디며 애쓰며 머무르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힘써 애쓰고 그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맺다라는 동사는 운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삶의 열매는 우리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며 힘쓸 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운반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홀로서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서 내가 사역은 조금 더디고 조금 못할지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이렇게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두분 선교사님도 그 캄보디아에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출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최초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전혀 다른 인간 세상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3장부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안디옥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줄기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온누리교회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이 파송하는 더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고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는 것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을 보내고 이 선교 역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절 읽고 격려를 마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새롭게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오성교사의 가정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